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은행은 지점이 있고요. 거기에 가서 각종 입출금 등 업무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인터넷이나 ATM 그리고 모바일을 통해서 인터넷 지점, 은행 지점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 중 일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유형의 은행이 등장했습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의 옥성환 경영기획본부장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인천시가 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관계 악화로 인한 상황을 파악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인천시는 100억 원을 투입해서 긴급 특례 보증을 시행합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5천만 원 내로 지원을 하고요.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 경영 안정자금 500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국에 의존하던 관광객을 동남아 쪽으로 확대하고 또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바나의 Smells Like Teen Spirit 띄워드리면서 2017년 4월 5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지점이 없습니다.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업무를 보니까 은행원 얼굴 볼 필요가 없는 은행이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K뱅크의 옥성환 경영기획본부장 연결해서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K뱅크 경영기획본부장 옥성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요즘 바쁘시죠? 아이고, 지금 뭐 금융 소비자들의 공이 이렇게 뜨거울 줄 몰랐습니다. 예. 이게 인터넷 은행이 얼마나 준비해서 이렇게 출범하게 됐습니까? 네, 저희가 약 1년 반 정도 준비했습니다. 예, 재작년 11월 말에 예비인가 받고, 예. 작년 12월에 이제 본인가를 받아서, 예, 4월 3일 날 본격적으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 국내 1호인데요. 엊그제 3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개시 첫날 자정부터 많은 분들이 가입을 했다고 하던데 분위기 어떤가요? 네, 분위기 참 좋습니다. 출범 후 이틀 연속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계속 오르고 있는 등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실제로 어제 4일입니다. 오후 3시 기준으로 수신 계좌 수가 6만 건을 돌파하고 대출 건수는 4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예. 예. 이는 비대면 실명 확인이 개시된 2015년 12월부터 1년 동안 16개 시중은행의 월 평균 비대면 계좌 개설 합산 건수인 12,000 건을 훌쩍 넘어선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정부터 가입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에서 들을 수 있는 것처럼 24시간 이용이 가능한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명상부하게 24시간 365일 스마트폰만 있으면 웬만한 은행 서비스, 즉 거의 모든 은행 서비스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인터넷 전문 은행이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잘 몰라요. 기존의 뭐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뭐 송금 주고받고 하는 것들은 아는데 어떤 점이 다릅니까? 네. 예, 인터넷 전문 은행은 일반 은행의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과는 다르게 단순 조회나 송금, 이체 뭐 이런 것까지 넘어서서 실제 대출 이런 모든 것들이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예. 예. 또한 일반 은행과 같은 지점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액의 임차료나 수많은 인건비 등 운영 비용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러한 비용을 아껴 가지고 고객들에게 더 많은 금리 혜택으로 보답해드릴 예정입니다. 원래 대출 같은 거 받으려면은 신분증 들고 지점에 가서 은행원 상담한 뒤에 보통 어느 정도 적정성 뭐 금리를 적용해서 대출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직접 은행원 얼굴을 보지 않고도 대출까지 대출 업무까지 가능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K뱅크는 지점을 줄였고요. 그 비용을 줄인 대신해서 뭐 예금 이자라든지 대출 이자를 소비자들에게 좀 상대적으로 혜택을 준다고 들었는데 기존의 은행들과 금리 면에서 차별화되는 점이 뭐가 있습니까? 네. 요즘 같은 시대에는 금융 소비자들은 특히 금리 민감도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인터넷은행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운용 비용의 절감 효과 때문에 시중은행 대비 대출 금리는 낮게 해드릴 수 있고 예. 예적금 금리는 높게 해드릴 수 있는 이것이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뮤직K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예금 이자를 과거처럼 현금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들을 수 있는 음악 스트리밍 다운로드권 이런 걸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 예, 실제 현금보다는 더 많은 가치를 드리게 되는데요. 예. 예. 앞으로도 이 모바일 시대에 맞게끔 새로운 개념의 디지털 재화 이자 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넓혀드릴 예정입니다. 예. 근데 뭐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사람들이야 상관이 없을 텐데 뭐 어르신들이나 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계좌 개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요. 전화로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예, 1522의 1000번이라고 저희 그 고객금융센터가 있는데, 전화로 물어보셔도 되고요. 예. 예, 저희가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예, 그런 그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교육 서비스, KT 같으면은 IT 스포츠스라는 그 사회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예. 직원들에게 KT에 요청을 주시면 IT 스포츠스라는 데가 가서 어르신들께 모바일 사용권 등을 열심히 저희가 교육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예. 뭐, 계좌 개설할 때 문의사항을 1522의 1000번으로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계좌 만드는데? 사람마다 모바일 익숙한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 평균적으로 한 10분. 조금 넘게 걸리는 조금 적게 걸리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래 걸리지는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계좌 개설은 실제 하실 때 보면은 스마트폰하고요 신분증만 있으시면 됩니다. 사람마다 스마트폰이 좀 얼마나 익숙한지 다를 수 있겠지만, 예, 절차도 매우 간단합니다. 예. 절차는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은 후에 휴대폰 본인 인증하시고. 신분증 촬영하신 다음에 본인 인증 영상 통화만 하시면 가입이 됩니다. 예. 아, 좀 어색하네요. 원래 은행원 보고서 가서 신분증 제출하고 네. 계좌 만들고 뭐 이렇게 막 많이 쓰고 서명하고 이래야 계좌가 나오는 것으로 지금까지 익숙해 있었는데. 네. 예. 이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는 뭔가요? 네. 우선 수신 상품에서 보면요. 저희 K뱅크는 워낙 적은 라인업으로 출범을 해서 예. 모든 상품이 다 주력 상품입니다. 예. 예.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수신 상품 측면에서 보면 듀얼 K라는 상품이 있는데 자유 입출금 예금의 편리함하고 예금 수준의 금리를 하나의 통장으로 구현을 한 것입니다. 예. 또 수신 상품 다른 걸로요. 제휴사랑 연결되는 코드만 입력하시면 연 2% 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코드K라는 예금 상품도 있습니다. 예. 또한 대출 상품 측면에서 보면은 휴대폰 지문 인증만으로 300만 원의 통장을 만들 수 있는 미니K라는 간단한 상품도 저희들이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렇군요. 인터넷으로 업무를 주로 볼 수 있지만 혹시 뭐 현금이 갑자기 필요할 때 현금 입출금기 ATM에서 사용이 가능한 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국의 GS25 편의점에 가시면 예. 저희 통장으로 수수료 없이 현금을 다 뽑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아, 수수료 없이 ATM 사용도 네. 가능하다. 네, GS25에 가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인터넷 전문 은행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1차적으로 걱정하시는 것이 일단은 보안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해킹이라든지 다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비 잘 돼 있습니까? 네, 잘 되어 있습니다. K뱅크는 인터넷 전문으로서, 은행으로서 업계 최고 수준의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보안을 적용을 했습니다. 예. 주민번호, 비밀번호뿐 아니라 계좌번호나 카드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중요 정보와 금융 정보를 저희들은 모두 암호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개인정보 보호에 믿을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뭐 예금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고 뭐 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 기존 은행권에 비해서요. 뭐 다른 부가 서비스를 더 보강해야 된다든지 지금 좀 미비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뭐가 있나요?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일단 시작은 간단한 상품 몇 개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상반기 동안에는 우선 예적금 대출 이런 기본 서비스부터 시작을 할 예정이고 저희들이 차츰차츰 라인업 보강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는 100% 비대면 주택금융대출 상품, 그다음에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 상품, 그다음에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현저히 낮춰드린 직불결제, 이런 상품들 등 다양한 상품들을 출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존의 제도권 은행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인터넷 은행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식이고요. 네. 저희들은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예.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주택대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주택대출 계획이 네. 혹시 잡혀 있는지? 네. 저희 하반기에 예. 주택금융상품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예. 저희들이 주택대출 받으려고 하면은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저희들은 정부와 협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한국감정원 등 금교부 등과 협력을 해서 100%로 이런 것들이 디지털 서류로 이루어져서 고객 입장에서는 서류 제출 부담이 거의 없어지고 예. 예, 금리는 또 한층 낮춘 예, 대출금리 한층 낮춘 그런 획기적인 상품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자, 몇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면요. 혹시 뭐 수표라든지 어음 같은 것도 다루게 되나요? 아, 저희들은 그게 은행과 다른 점입니다. 저희는 그게 없습니다. 예. 네. 그럼 그런 것들은 다루지 않고 현금 ATM기에서 뭐 입출금 정도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계로 지적되는 것이 산업자본이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한 은산분리 네네. 규제가 결국 한계로 지적되는데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2,500억 자본금으로 지금 시작을 했는데요. 예. 예. 저희들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의 규모가 좀 커지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좀 더 확충이 되어야 되는데, 예. 예. 주주님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자본금을 확충할 수 있으려면은, 예, 지금 좀, 저희 인터넷 전문은행 특별법과 같은, 예, 법을 보완해주는 조치가 있으면, 고객에게 더 많은 규모의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의결권을 50%까지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됐었는데 국회에서 또 통과되지 않은 바도 있잖아요. 네. 예.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지금 모든, 각 사당에서 각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내놓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새로운 유형의 은행이 처음 생겼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요. 오늘 바쁘신데 전화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옥성환 K뱅크 경영기획본부장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사진관을 운영하는 한해스튜디오 대표 박영윤입니다. 한 30년 됐어요. 요건 비자 아니면은 찍을 일이 없죠. 이력서 사진 그거 외에는. 출력도 하지도 않고. 디지털로 찍어서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저장하고 있고 보는 거니까 아날로그 때는 네가티브니까 필름을 현상을 해서 봐야 되니까 인화를 했지만 디지털은 바로 영상으로 되니까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가족 사진들이 가끔씩 찍었는데 근래에는 찍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가족 간에 한번 모이기가 힘들 거고 이제 옛날처럼 대가족 제도가 아니니까 그런 가족 간의 우애 그런 것이 꼭 필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영상을 주고받고 메일로 받을 수 있고 카톡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지장이 많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가족이 왔을 때에 90 되신 분들 노 부모님들 돼가지고 가족 사진 찍고 그럴 때는 옛날 생각도 나고 보람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잘 찍는 것은 일단 기본적인 메이크업을 해가지고 오고 조명시설이 잘 돼 있고 그런 데 찍으면 아무래도 훨씬 잘 나오겠죠. 소망은 가족 평화롭게 건강하게 잘 지내는 걸 바랍니다.
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사진관을 운영하고 계시는 박영윤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뭐 여권 사진이나 뭐 신분증용 사진, 또 입사 지원서 사진을 제외하고는 사진관 찾을 일이 거의 없어져서 사진관 운영하시는 분들 30년 이분도 박영윤님도 30년 운영하셨다고 하는데 아, 이게 격세지감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예전에 사진관 지나가면요, 꼭 그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보통 사진관이 크게 가족 사진 인화해서 딱 붙여놓으면은 아 여기가 사진관이구나 굳이 간판을 안 봐도 알 수 있었는데 그래요 많이 바뀌었죠. 재미있는 또 방법을 하나 알려주셨네요. 사진 잘 나오게 하는 방법 중 하나는 기본적인 화장을 해와라. 맞아요. 남성분들도 그 비비크림 얼마 안 하거든요. 조그만한 거 하나 그 화장품 가게 가서 그거 하나 찍어서 살짝 이렇게 바르고 와도 사진이 예쁘게 나오니까요. 그거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조명이나 다른 것도 좋겠지만 그 정도 피부톤만 약간 밝게 해줘도 아주 화사하게 나오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박영윤님께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도권 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소원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 그리고 허벌라이프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를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방송도 참여하시고요. 또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오늘은 제 72회 식목일입니다. 오늘 날에 걸맞게 봄비가 내리고 있죠. 미세먼지도 좀 씻어낸다고 하는데요. 윤종신이 부르는 수목원에서 들으시면서 한 4분 정도 여유 있는 시간 가져보시죠. 저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2부에는 서울시 소식하고 경기도 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서울시 소식 전해드리죠.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수요일 순서 서울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이태일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오늘 비가 와서 좀 씻겨 내려간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비산먼지, 그러니까 공기 중에 날리는 먼지를 많이 내뿜는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들었거든요. 미세먼지하고 비산먼지하고 뭐가 다릅니까? 예, 비산먼지는 일정한 배출구가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합니다. 예. 2016년 초미세먼지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 및 상세 모니터링 연구자료에 의하면 서울 지역 미세먼지의 50%, 초미세먼지의 22%는 비산먼지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11년과 16년에 초미세먼지 발생원별 기여도를 비교해보면 비산먼지는 12%에서 22%로 1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비산먼지 관리의 중요성이 특히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비산먼지가 어디서 보통 생기나요? 예, 비산먼지는 주로 건축물 축조 등의 건설 공사장, 차량 통행량 증가와 평균 풍속 감소, 주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영향 등을 둘 수 있는데, 예. 계절별로는 특히 봄과 겨울에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 비산먼지 사업장 민관 특별 점검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 뭐 건설 공사장에서 이런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영향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비산먼지 사업장 민관 특별 점검을 하게 됐다. 그러면 올해는 서울시의 비산먼지 사업장 민관 특별 점검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예, 예. 작년 서울시의 대기질 미세먼지는 48이었고요. 초미세먼지는 26이었습니다. 예. 2015년 대비 각각 3마이크로그램 퍼 입방미터가 증가되었으며 특히 초미세먼지는 환경기준 25를 초과하였고
금년 들어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3회나 발령이 되는 등 대기질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시는 건설공사장 및 도로 등 생활주변 오염물에 대한 강력한 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예. 우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805개소에 대해 4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민간합동특별점검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율적인 먼지 저감을 유도하기로 하였습니다. 맑은 하늘 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자치구 시민실천단, 주민감시단 등 주민과 서울시가 합동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805개소 전체를 전수점검하여 점검인원 4천여 명이 봄철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철저히 차단할 예정입니다. 예. 특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건설업 신고 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 되는 만 제곱미터 이상 공사장 479개소는 특별관리 공사장으로 분류하고 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 방진덮개, 집진, 세륜시설, 방진벽 등 억제시설 설치 및 정상가동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공단에서는 올림픽대로 방화대교부터 행주대교 마곡지구 공사장 등 먼지 발생 우려지역의 도로 청소를 강화하고 토사 등 폐기물을 운반하는 미덮개 및 적재불량 차량단속을 경찰 합동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예.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SH공사 25개 자치구에서는 현장 공사장 관계자에게 교육 및 매뉴얼 배포 등으로 자발적인 저감 조치 관리를 유도하는 등 비산먼지 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서울 인접지역 경기도 내 대형 택지 조성공사로 인한 미세먼지 상승 및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 하남시, 남양주시, 구리시, 김포시, 포천시 주관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우리시와 단속 결과 등 상호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예, 특별점검 말고요. 기후환경본부에서 뭐 추가적인 미세먼지 저감 추진 노력이나 계획이 있으면 끝으로 짧게 간추려서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도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제거 효율이 높은 분진 흡입 청소차의 운행시간 강화와 조기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며 미세먼지 고농도 황사 등 대기오염 비상 발령 시 소화전 사용을 통한 물청소차 가동률을 확대하여 도로 먼지 제거 물청소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또한 2012년부터 추진 중인 노후 경유차량의 서울 시내 운행 제한을 올해 수도권 등록 차량부터 시작해서 전국 단위로 확대해 실효성을 높이고 수도권 미세먼지 고농도시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 완화 등을 통해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팀장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이태일 팀장이었습니다. 제이슨 무라즈 피처링 사라 바벨리스가 부르는 Bad Idea 듣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온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아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 아침은 경기도 소식 알아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YTN 김학무 기자 불러봅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우리나라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가 심각하다고 계속해서 저희도 다루고 있는데요. 경기도 내 중소기업 피해는 어떻습니까? 네, 그 전국의 크고 작은 기업체 가운데 4분의 1 가량이 경기도에 몰려 있는 만큼 그 중국 사드 보복에 따른 그 경기도 지역 업체들의 그 피해가 그 적지 않습니다. 예. 아, 최근 그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그 중소기업 24곳이 중국의 그 보복 조치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아, 그 피해액이 236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 수출인 물품의 그 통관 지연이 11건으로 가장 많고요. 예. 또 그 거래가 중단된 것도 6곳이나 됩니다. 아, 대금 결제 지연이나 자금 상황이 악화된 것도 있고 또 그 상표 도용에 따른 그 지식 재산권 침해도 있는데요. 가장 많은 그 통관 지연의 경우에 그 중국 세관 측이 전에 없던 트집을 잡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군포의 한 업체는 중국 업체에 그 700만 장의 마스크팩을 수출하기로 계약했었는데 예. 그 마스크팩의 그 위생 허가 발표가 별다른 이유 없이 계속 그 무기한 연기되는 바람에 그 49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경기도는 그 이런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그 찾고 있습니다. 예. 지금 걱정입니다. 이런 의도적인 보복 조치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는 것 빨리 해결이 돼야겠는데요. 자, 그리고 쌀을 요즘에 현대인들이 많이 먹지 않으면서 쌀 소비 감소로 인해서 논 면적도 줄고요. 뭐 아예 생산을 안 하는 거죠. 전국에서 특히 경기도의 쌀 생산이 많이 줄었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국내 그 쌀 소비가 매년 감소하고 또 그 여기에 수입 쌀이 증가하고 그러면서 쌀값 하락이 그 계속 이어지면서 그 벼 재배 면적이 그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그 최근 그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그 지난해 전국의 그 벼 재배 면적은 77만 9천 헥타르로 10년 전에 비해서 18% 줄었고요. 그 연간 쌀 생산량도 10%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경기도는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벼 재배 면적과 쌀 생산량이 많은데요. 경기도의 벼 재배 면적과 쌀 생산량 감소 폭이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경기도의 그 벼 재배 면적은 10년 동안 그 22% 줄었고요. 쌀 생산량은 17%나 줄었습니다. 게다가 그 경기도가 올해 벼 재배 면적을 지난해보다 5% 줄이고 또 이만큼 쌀 생산량도 줄일 방침이기 때문에 이런 그 감소폭은 계속 그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경기도는 그 이런 추세에 맞춰서 그 논의 그 밭작물 등 그 대체작물을 재배하는 방안을 그 농가에 권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자, 그리고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상권 분석은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사항일 텐데요. 경기도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만든 상권 분석 자료를 제공한다면서요? 네, 그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그 빅데이터를 주민들이 그 여러 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빅데이터로 만든 상권 분석 자료를 그 예비 창업자들에게 그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예. 경기도가 만든 그 상권 분석 자료는 신용카드사와 이동통신사 또 그 공공기관 등 다섯 개 기관이 보유한 7억 4천만 건이나 되는 그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만드는 건데요. 분석 자료는 그 10가지 음식 업종별로 성장성과 안전성, 또 그 고객 구매력, 고객 선호도 등을 그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 고객 특성이나 유동인구 특성, 또 그 평균 공시지가, 점포당 매출액 등 상권별로 그 자세한 현황도 제공하게 되는데요. 예.
예비 창업자들은 이렇게 그 제공되는 자료를 비교해서 그 최적의 장소를 그 본인이 선택해서 그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그 수원과 용인 등에 있는 그 11곳인데요. 예.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센터 지점에서 받을 수 있고요. 이곳에서 역시 그 무료로 구체적인 그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관심 있는 분들은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한번 문의하시면 괜찮겠네요. 자,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김학무 기자였습니다. 스토컨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들으실 노래는 에어서플라이의 Lost in Love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